어서 오세요. 이름은 보리고요. 네네. 나이는 6살이고 우리 한증막의 마스코트입니다. 소음. 여보 잘했어요. 고마워요. 보리. 아이고. 아이고 보리야. 언니 갖다 줘. 아이고 잘했어요. 언니 갖다 줬어요. 아이고 잘했어요. 우리 보리. 또 갖고 와. 가지. 어, 엄마 갖다 줘, 엄마. 언니 갖고 와. 엄마. 언니 제가 봐. 엄마. 엄마 드려. 언니 일로 와. 나보다 더 잘해요. 꼬리가 아주 꼭대기 올라가 있어. 나 너무 놀랐어요. 얘가 찜질을 너무 잘해가지고. 고생했다. 자, 먹어. 아이고, 착해라. 고생했다, 보리. 착하다.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걱정이 돼요, 건강적으로.
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. 가자. 아디야 잘해. 그 더운데 한번 산책 시켰다가 저기 한번 조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. 얘는 더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서. 사람도 견디기가 힘든데 아기가 저렇게 견딘다는 거는 참는 건지 참는 거지. 호흡 소리를 잘 들어보면 깨끗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막히는 소리가 들려요. 이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호흡이 발생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산 염기가 깨진다거나 해서 이 기도에도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사실상 너무 귀엽고 예쁘긴 한데 문제는 저게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. 예쁘고 맛있는 거 주면 사실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사실 천국이거든요. 거기서 헥헥거리면서도 이쁨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하루 이틀 3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한증막에 또 적응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6.28, 6.3 정도 많이. 혈액 검사상에서는 이제 고지혈증이 좀 있고요, 당뇨라든지 뭐 쿠싱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름진 것들을 보시잖아요.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면 과호흡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. 좀 자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, 만약에 뭐 들어간다고 해도 살을 좀 많이 빼야지만 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냥 단지 식이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리하지 않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. 아유, 우리 보리 힘들어. 콧구멍도 커졌네. 어? 콧구멍도 커졌어. 떨리면서 인형을 잡을 수 있어? 아이고, 이뻐. 요렇게 잘하는 거야. 간식도 좀 덜 주고 찜질방 들어가는 것도 좀 자제를 시켜서 건강하게 이제 살도 좀 빼고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요. 우리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